오늘은 소액결제현금화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소액결제현금화란 휴대폰 내의 소액한도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상품들을 소액한도로 결제를 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소액결제현금화에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첫 거래 시 적은 금액으로 분할 거래를 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사칭 및 사기업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결국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상품권 구매 매입 방식이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급한 비상금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확인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여 다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할게요. 누구나 쉽고 빠른 비상금 마련, 우드뱅크!